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가 뽑기샵에 엄청 특이한 상품이 있어서 한번 뽑으려고 합니다. 네, 바로 이 9번 상품인데요. 상품이 바로 불족발! 첫장 봐봐요. 불족발이 근데 그래도 가격이 비싸요. 맞아, 족발은 좀 비싸다. 네, 그러니까요. 예전에 네. 저희가 광어 있잖아요, 광어. 광어에 두 접시도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불족발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 뽑으면 30분 정도 전화 예약해가지고 네. 먹을 수도 있나봐요. 나름 되게 많이 뽑으신 것 같아요, 보면. 이거 그쵸? 왜 엄청 많이 뽑으셨는데. 아니 근데 저희는 여기서 어떻게 뽑는지 그때 잘 몰라서 되게 헤맸거든요. 집게가 이 조그만 집게고 이렇게 지우개랑 이렇게 열쇠가 있는 건데 한번 다른 분들도 뽑으셨으니까 저희도 네,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느낌인지 이거 뭐 끼워야 되는 건지. 불족발 특이하니까 한번 뽑아서 먹어봤으면 좋겠네요. 아 불족발 가지고 싶다. 가봅시다. 네,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근데 이게 탑이 뭐가 좋은지 사실 잘 모르겠고 그냥 일단 얘 집게 막 힘 이런 거 보니까 좀 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. 맞아. 내가 봤을 때도 무조건 거의 껴야 될 거야. 전에 했었을 때도 약간 껴야 됐던 거 같아. 어이구. 와 이거 완전 들리지도 않는데. 역시 이거. 불족발이 비싸서 그런가. 불족발은 역시 강하다. 불족발 들어. 아우 부러지지가 않네. 이거 좀 역시 이거 어떻게 뽑으시지 다들 다른 분들? 그니까. 신기해 진짜. 어떻게 뽑는 걸까요 이거? 뽑는 걸 한번 보고 싶다. 다른 그러니까요. 뽑는 거. 공략을 알고 싶어요. 피해를 하는구나를 약간 눈으로 보고 싶어. 네, 이렇게 무거운데 이걸 이렇게 또 잘 뽑으시는 것들 보면 아이고 진짜 어떻게 이긴 했다. 아니면 여기서 1차원 척을 해야 하나? 그런가 보다. 한번 잘 해봅시다. 한번 들어주긴 하네. 어떻게 또 걸리면 또 신기해. 아예 못 들 줄 알았더니 아예 못 들 줄 것 같은데 또 이게 들어주네요. 다시 으짜 뭔가 이 뽑기 성공해보고 싶다. 나도 아 근데 오늘 불족발 가지고 싶단 말이죠. 불족발 가자. 아니 이게 뭔가 집게 소리가 되게 버거워하는 게 들리지 않아 소리가? 이러고 있잖아. 그러니까 이게 또 리터치를 너무 많이 쓰면 안 좋기 때문에 한 번씩 집으로 보내고. 네, 기계가 요거라서. 재미도 한번 해볼래? 그래요. 어차피 그냥 잘만 내리면 되는 거 아니니까. 사실 이거 끼우는 거는 기술도 아니고 그냥 잘만 내리면 되다 보니까. 오케이. 두현이한테 또 맡겨볼게요. 저랑 또 감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. 근데 리터치 안 하는 게 좋긴 한데. 리터치 안 하는 게 좋아. 그냥 가져가게 해볼까? 뭘? 그 너무 느리지 않을까요? 좀 너무 느려서 이렇게 계속 집에 왔다가 다시 또 잡았다가 하면 한 번 한 번이 너무 길기 때문에 나 한 번만 보내볼게요. 어디를 잘 들어가야? 그러니까 잘 들어갔다 소문이 날까? 올라가! 오 1차 안착했어! 오 집에 가니까 힘이 세진 건가? 뭐 하여튼 일단 1차 안착 집 가니까 좀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하고 기분 탓인지 모르겠어. 좋아요 1차 안착 괜찮습니다 이거. 여기서 떨어지지 않으면 뭔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불족발 가나? 아 집으로 보내는 게 쓴 것 같은데. 그래 그러자. 리터치를 하지 맙시다 여러분들. 여러분 조금 답답하셔도 제가 얘를 집으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집게를. 리터치를 하지 말고 힘을 한 번 한 번 이제 충전을 하면서 써야 돼. 이게 힘이 충전되는 방식이야. 그러니까 약간 자 근데 나 여기 구멍이 조금 아니 저 제이크를 좀 끌어볼까 얘를? 그래 살짝 끌어와서 여기 뒤에 있는 제이크를 살짝 끌어와서 이제 여기 빈 공간 탑. 와 나이스. 와 옆탑까지 완벽하긴 해. 너무 좋다 이거. 빠질 구멍이 없다 이거는. 내가 껴볼게. 좋다. 나 불족한 이거 뭔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. 될 것 같은데 진짜? 진짜 여기 한 번만 올라가면 뽑혀. 단 한 번 드디어 저희도 이 간절히 뽑고 싶다. 한번 뽑나요? 아니면 얘 저 근데 일로 잡다가 잘못 잡을 것 같아서. 아니야. 그거 하지 마. 그렇지. 그냥 한번 제대로 잘 잡으면서 끼우는 게 나아. 까비. 나 세 번 남았어. 아까 집게가 좀 넓게 들어가니까 또 잘 잡히는 것 같아. 그치? 약간. 좁게 말고. 좁게보다는 넓게 들어가는 게 오히려 또 잘 잡히는 것 같아요. 얘가. 약간 이렇게 넓게. 이렇게 했을 때 좀 들더라? 아니네? 아니네요. 그냥 집게가 진짜?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.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 뽑기는. 그러니까 집중 초집중. 과연 불족발? 무너지지 않겠지? 이게? 한 번 남았다. 근데 무게가 이쪽이라서 괜찮아. 다행히 무너지진 않을 거야. 이게 제대로 걸려서 저기 딱 탑 위로만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. 권익 차례.
일단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리는데 성공했고 일단 기계도 막아놨으니까 여기만 올라가면 진짜 미라사라도 뽑을 수 있잖아요. 지훈이가 잘 만들어놨다. 그치? 어. 근데 이제 여기서 뽑을 수 있느냐가. 그러니까 아 리터치 안 할게요 저도. 아 하지마 하지마. 어. 야 이거 어디를 잡아야 좀 들리나? 와 이거 쉽지 않네 진짜. 집 아니 이거 약간 꼴망이 두 개가 돼 있는데 이제 막 그 사이에 하나가 이제 끼워지거나 이런 식으로. 그런 느낌이어야 되지 않을까 얘가? 뭐 그럴 수도 있겠다. 아 이건 좀 불안하다. 아니 아니야. 그래도 얘가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. 어. 아니 나쁘지 않아. 안 그러겠죠? 안 떨어뜨리겠죠? 어, 걸려. 아 이게 집게 하나가 살짝 걸리는 느낌이 있긴 하구나. 아니면 집게 여기 위에 걸려 동그란 부분 요거에 걸리면 딱 좋은데. 그거는 무조건 나오겠죠. 그렇게 되면. 그러니까. 아우 리터치 안 한다 했으면서 계속 했네. 아 이게 한 칸 올리는 거 좋았는데. 어, 괜찮은데 그것도 그렇죠? 한 칸 열로 올릴 수 있으면 가능성 있겠는데요? 별참 참 특이한 뽑기예요. 그러니까요. 올리랑 말랑 안에 올리랑 말랑. 어. 그러니까요 진짜 이상한 뽑기예요 이거. 나 잘 뽑으시는 게 신기하니까 이 뽑기를. 오! 아 까비. 그래 내가 뭐 많이 올렸어. 많이 올려서 지금 희망이 보이긴 해. 예전에는 아예 우리 들지도 못했잖아. 그러니까요 그 광호. 오! 그 광호 뽑는다고 얼마나 그걸 뽑지도 못해가지고 엄청 힘들었는데 여기는 이제 한번 움직이긴 했다 그래도 진짜. 그니까 희망을 봤어 희망을. 그래도 또 리터치했죠? 어. 아, 나 리터치 할래. 나 너한테 못하겠어. 오케이. 아 여기를 못 올라가네. 어 여기 못 올라간다 계속. 아니면 세워봐야 되나? 아 아니야 너무 위험해. 이쪽이 너무 어. 위험해서. 자 지훈이 다시 한번 집게를. 아 그래 그런 것도 괜찮지. 아 근데 이거 흔들면 안 되긴 해. 어 흔들면 안 되긴 해. 집에 보내 일단 한번 여기서 집에 보내고 다시 해봐. 갑자기 뽑고 싶다 너. 야, 어떻게 뽑으신 걸까? 어디가 공략이 도대체? 너 공략이 어딘 거니? 알고 싶다. 비켓 타고 내려가서 알고 싶다. 어! 아... 아니면 족발이 비싸서 다른 애보다 더 무거운 거 아닐까 얘가? 야, 근데 비슷한 거 같은데? 그래? 지우개 들어있는 거 개수는 비슷한데? 어, 이 아무리 봐도 안 잡혀. 그치? 어디 뽑으신 거야 대체? 아, 궁금해 죽겠네. 여러분 혹시 뽑으신 분 있으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. 네, 댓글로 공략을 남겨주세요. 저희가 뽑고 싶어요. 뽑아보고 싶어요. 아마 한번.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되게 궁금하실 거야. 그러니까 아니 뭐 그냥 아니 사실 지금 각도가 끼는 각도도 잘 안 나와서. 지게가 작잖아요. 나 좀 큰 지게였으면 뭐 이렇게 끼는데 지게가 작아서 끼는 게 거의 사실상 말이 안 돼. 오 아. 어, 이거 이쪽에 던질 뻔했어. 그러니까 큰일 날 뻔. 여섯 번 남았고요. 어, 어떻게 뽑는 거야? 아니, 답답한데, 너무.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냥 잡고만 있어야 어. 돼가지고. 공력을 뭐 알아야 뭐 어떻게 하는. 어, 여기, 거긴 안 잡힌다. 넓게라도 잡아야 되겠다, 좀. 딱 뒤로 가는 발이 걸려야 되는 거 같긴 한데. 맞아. 근데 계속 잡을 때가 지금 여기밖에 이런 데밖에 없어. 어, 힘들어. 으야! 선택 상황이 거의 없어요, 지금. 어우, 너무 갈수록 더 안 열리는 것 같은데, 느낌이. 진짜? 어? 그니까 이 불족발 이렇게 뽑아야 되는 겁니까? 아 뭐 물론 공략을 알면 좀 더 쉽긴 하겠지만 어 너무 어려운데요 진짜? 공략을 모르니 어 답답해. 어 나도 아 그냥 리터치해 리터치해. 똑같아 똑같아 내가 봤을 때. 어? 아 집게가 이거 고장나겠는데 너무 무거워서? 그니까 보이면서 얇게는 더 안 되네. 어 얇게는 더 안 돼. 무조건 두껍게 잡는 게 맞아. 어 그런 그냥 이런 데 잡는 게 맞는 것 같아. 끼인다 끼어 점점. 끼었어. 어? 어, 한 만 원 좀 만 원. 어, 딱 마지막 만 원만 더 해볼까? 아니 뭐, 아니 뭐 알아야 뽑지. 이게 뭐 어. 일단 저는 여기까지 올린 것만으로도 예전이랑 좀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. 나도. 아 탑이 조금만 낮았어도. 오늘 장조개 발전을 했네. 어! 와. 약간 저런 식으로 걸려야 되나? 근데 이게. 이게 걸리는 게 지금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고 그냥. 흔들어 버려 아니면. 그냥 랜덤인데 거의. 잘 안 바뀌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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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오! 그래 그냥 막 흔들었구나. 어. 이게 그나마 가져간다. 아 어, 그나마 좀 아까 내가 했던 것보다. 이게 그래. 뭐 하는 거야. 이거 나온다 진짜.
에이 그만 그만. 이거 그만해야겠다. 네 그만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다음에 사먹자 일단. 네 혹시라도 이제 어떤 분이 뭐 댓글로 공략 같은 거 알려주신다면 저희가 또 참고해서 뭐 언젠가 다시 한번 도전하러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아쉽지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네 그럼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